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그동안 포근해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밤새도록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한 유족과 사측과의 보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사고 업체인 코리안 행동과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한 사람 앞에 최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개별 보상을 한다는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회사 측이 주는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보험금을 합쳐 최소 1억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 방향 등을 1차 보고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이어 당선인이 보고된 과제에 대해 지침을 주면 이를 기반으로 2차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1차 보고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용 특별검사팀이 소환자 선별 작업과 함께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비자금 차명 계좌 명단과 계좌 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비자금 차명 계좌가 더 있다며 삼성 측을 협박하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삼성증권 전 직원 박모 씨도 쫓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패배 이후 계속돼온 내분 사태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노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고 심상정 비대위원장 인준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여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7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노당은 비대위에 총선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위임하고 총선 이후 차기 지도부를 정식으로 선출할 때까지 최고위원회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제2창당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강한 진보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치러진 타이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72%를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어젯밤 국민당은 전체 113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81석을 차지했고 천수 이벤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27석을 차지해 참패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린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오는 3월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도 마잉주 국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이영표 선수가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의 2-0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는 뉴캐슬전에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팀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호날두의 활약으로 뉴캐슬을 6-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14.57도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950년의 지구 평균 온도인 섭씨 13.85도보다 0.72도 높은 것입니다. 나사는 이 온도가 지난 2005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지구 평균 온도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해양대기청은 역대 가장 따뜻한 해 8개 가운데 지난 2001년 이후가 7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이번 연구로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바트당 소속 수니파 전직 관리의 공직 복귀를 허용하는 이른바 정의와 책임 법안을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후세인 정권 시절 바트당에서 활동했던 수니파 전직 관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바트당 축출을 주도했던 미군은 시아파와 수니파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자 수니파의 공직 복귀 통로를 마련하는 게 종파 간 화합의 핵심 조건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이라크 정부에 압박해왔습니다.
지금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간간이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약한 눈이 한두 차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8cm, 울릉도 독도 지역은 10cm, 경북 동해안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에 비해서 3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의 매서운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하늘에 낮은 구름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약한 눈구름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북동기류가 들어오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 영하권으로 서울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서울 영하 1도 등 0도 안팎, 남부지방은 2도에서 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관심사를 보시겠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밀실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를 돌아간다든지 그거는 조금이라도 잘못 간다 하면은 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박 전 대표 측 일부 의원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이런 움직임에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는 등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대표로 손학규 전 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진보는 국민 생활을 돌보는 것입니다. 중도적 가치, 실용적 정신이 반영되는 진보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반발에 탈당했고 친노 의원들과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탈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대부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검 수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검보 후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추천 특검보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시 이명박 경선 캠프 자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부처를 통폐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과기부, 해양수산부 등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관련 학계 등의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통부는 공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1년 동안 유보하겠다고 밝힌 반면 당에서는 조기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율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인수위와 총선 표심을 염려하는 당 사이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탐사 보도팀이 보도한 대선 후보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 보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KBS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방송유예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난달 22일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인 만큼 동아일보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이달 17일까지 자사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KBS 쌈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 내용이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으로 정정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전현직 3부 요인 등이 이용하는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까지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을 놓고 논란이 무성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들에게 과다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불법 선거로 민선 군수 두 명이 줄줄이 도중하차하면서 지난 3년 동안 3번의 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했던 경북 청도군이 또다시 군수 선거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했고 한 달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했으며 구속영장이나 사전영장이 청구된 운동원도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자치단체가 몇 년째 선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